전남 관광 분야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복합 리조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투자 사업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이 오늘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작은 제주도라 불리는 여수 경도입니다. 골프장과 콘도를 갖춘 해양관광단지로 연매출만도 200억 원이 넘습니다. 미래에셋은 매출액의 30%를 전남개발공사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이 첫발을 뗀 겁니다. 2024년 여수 경도를 완전히 다 수익권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여수 경도에 다 재투자하는 걸로, 바깥으로 가져나가지 못하는 걸로. 리조트 개발 밑그림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원대로 6성급 호텔과 1000석 이상 컨벤션 시설, 대관람차,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미래에셋은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등 세계적인 회사가 제출한 제안서 중 하나를 4월 안에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에 나서 오는 2029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 세계에 매력 있는 관광단지로 성장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된 여수 경도 개발 사업.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